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마사미추 혼마라고 합니다.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NIHS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서에서 변이 원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고요. ICHM7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EWG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약품 변이 원성 평가와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ICH 가이드라인 교육에 참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최 측에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디스클레이머 장표입니다. 저는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본의 규제당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고 일본의 노동성, 노동후생성이나 또는 NIHS의 의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이 발사르탄 관련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발암 가능성 있는 고혈압 치료제인데요. 여기에는 NDMA라고 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아이라고 하는 이 중국 회사가 제조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약품 제조사에서 이 성분을 원료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런 의약품에 있어서의 불순물과 관련된 관리가 큰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ICHM7 가이드라인, 잠재적 발암 위해를 제한하기 위한 의약품 중 변이 원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의약품 중에 불순물로 포함된 니트로사민 화합물의 발암 위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변이 원성 불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에서는 반응성 물질이라던가 또는 촉매제, 첨가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의약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합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의약품의 그 내부에 이런 불순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는 변이 원성을 가지고 있는 불순물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이 원성 불순물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낮은 정도만 들어 있어도 발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의약품의 불순물과 관련된 그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ICHQ3A, Q3B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신규 원료 의약품의 불순물 가이드라인이고 또 신규 완제 의약품 중에 불순물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정량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 용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2g 이상 이 섭취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불순물 수준은 0.15% 이하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다시 말하면 2g 미만으로 넘지 않는 이를 최대 용량에 있어서는 0.15% 미만으로 그 관리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g의 완제 의약품을 저희가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0.15%의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매일 3mg의 불순물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일일 킬로그램당 0.06mg의 불순물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LDM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50%의 레트에 있어서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순물 같은 경우에 NDMA 같은 경우에 0.06mg 1kg당 0.06mg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불순물 노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Q3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판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상 개발 단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 Q3A 중에 한 문구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의 임상 연구 단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임상 개발 단계에서도 상당량의 이 불순물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그런 의약품들을 투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물 안전성 입증이 안 된 그런 의약품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자의 안전성을 생각을 할 때 임상 연구 단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불순물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가이던스의 이력인데요. Q3A, Q3B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입니다. EMA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국의 FDA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변이 원성 불순물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8년을 보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서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안이 ICH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이 글로벌 이슈로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로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이 원성 불순물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발을 2010년 6월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EWG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12월 경에 후쿠오카에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이 되면서 ICH-M7 가이드라인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미네아폴리스 회의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R1, 리비전 1에 하는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Q&A 다큐먼트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덴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R2 가이드라인이 아마도 최종적으로 다음 한 6월, 내년 6월쯤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ICH-M7 가이드라인인데요. 2014년 6월에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총 9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품질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 연자인 코마츠 박사님께서 품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요한 안전성 관련된 부분인데요. M7 가이드라인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휴해성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 변이 원성 물질, 이 아메스 시험을 통해서 검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Q사를 통해서 즉 구조 활성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Q사를 통해서 불순물 변이 원성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해성과 관련해서는 평생에 걸친 암 위해성의 경우에 변이 원성 불순물로 인한 것이 10의 마이너스 5승 이하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독성학적 역치를 이 변이 원성 불순물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해성을 감소시키는 것, 치료기관, 그리고 이 변이 원성 물질의 발암성에 대한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CH-M7을 보게 되면 이 변이 원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적은 수준으로도 이런 손상을 일으켜서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또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 변이 원성 이 발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 복귀 돌연 변이 시험 MS 테스트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비변이 원성 유전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 역치 기제가 있게 되고요. 또 인체 발암 위험을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으로 일반적인 양으로 그 존재할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MS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와 더불어서 QSA 접근법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7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초로 국제 표준으로서는 최초로 이 QSA의 적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7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가지 QSA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가 룰 기반으로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보적인 QSA 방법론으로부터 구조적인 경고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 존재하는 불순물이 변이 원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고 따라서 추가적인 테스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이 QSA 엑스퍼트 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QSA와 관련된 저의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위해성 평가인데요.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변이 원성이 있고 또 비변이 원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변이 원성 같은 경우에는 역치가 있습니다. 다른 이 독성 엔드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노엘입니다. 노아엘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그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PDE나 또는 ADI가 되게 됩니다. 애를 노출 허용량인 정도가 되겠죠. 또는 섭취 허용량 AI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대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변이 원성 이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threshold 그러니까 역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E라든가 ADI 같은 것들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츄얼리 세이프티 도즈 또는 acceptable intake라고 하는 것을 이 발암 가능성 수준을 고려를 해서 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적 안전 용량,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TD50 value를 외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에서 50% 동물에 있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에서의 사망 원인에 대한 라이프타임 리스크를 보는 건데요. 10의 -4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뭐 자연 재해로 인한 그 위험보다도 이 암으로 인한 재해 이런 것들 이렇게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나 일본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 25% 정도, 여성에서는 16%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의 -4승에 대해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암 연구
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TTC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TTC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의 그 약자입니다. 이 Carcinogen Potency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1.5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입니다. 이것은 10% 정도의 알려지지 않은 화합물질이 바람성 물질이라고 했을 때 99%가 20^-5승의 카시노제닉 리스크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TTC는 강력한 변이원성 발암물질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COC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강한 변이원성 발암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플라톡신 라이크나 N-나이트로소라든가 아칼라인 악소시 계열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성분 구체적인 특정적인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ICHM7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불순물을 크게는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클래스 4, 클래스 5에 해당하는 것은 변이원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M7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Q3A와 Q3B에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그런 그 변이원성 발암물질입니다. VSD나 AI로 관리를 하고요. 이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발암 가능성이 알려지지 않은 알려진 돌연변이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TTC로 관리를 합니다. 클래스 3, 3 같은 경우에는 변이원성일 수는 있으나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분류를 할 때 ICHM7에서 이 불순물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완벽하게 분명하게 변이원성이 확실하면 1이나 2가 될 것이고요. 클래스 1이나 2가 될 것이고 TTC나 AI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변이원성이 아닌 경우에는 클래스 4나 5가 될 것이고 M7의 대상이 아닙니다.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요. 이 변이원성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이원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TTC 레벨보다 높다. 불순물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변이원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Q4를 먼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네가티브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변이원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 M7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지티브 결과가 나오게 되면 MS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네가티브가 나오게 되면 변이원성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M7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서 파지티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심각한 결과인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순물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비보를 통해서 이 진 뮤테이션 스터디를 통해 이런 이 변이 원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M7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변이 원성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것은 이런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위해성을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M7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인체 안전성을 관리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LTL이라고 해서 less than lifetime, 평생보다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접근이겠고, 두 번째 것은 이제 이 성분 특정적인 TTC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발암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화학물질이 전 평생에 걸쳐서 노출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 동안에만 투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원성에 대한 불순물도 마찬가지로 노출 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그 발암성 물질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발암의 위해가 이 노출의 기간에 따라서 주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버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즉,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높은 노출, 이런 더긴 기간 동안 더 낮은 노출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0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10년으로 이 7배,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노출 기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것이 한 달이다. 그렇게 되면 840배 정도 감소를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의 노출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평생 독성학적 역치를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치료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LTL, TT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더 많은 변이 원성 불순물이 있었을 때의 LTL, TT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임상 개발 단계에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LTL, TTC가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약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응급 상황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독감 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TTC, 그리고 HIV 치료제 같은 경우에 원래 10년 TTC 레벨인데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HIV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임상 치료에 있어서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IV 환자들이 서바이벌을 보았을 때 10년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R2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성분과 관련된 TTC 그리고 위해성 감소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바람 물질과 관련해서 COC와 COSE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COC는 cohort of concern이라고 해서 monofunctional alkali chloride가 해당이 됩니다. 변형 원선인데요. 이제 발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TTC 하루에 15 마이크로그램, 이거는
10배가 더 높은 수치이죠. 이 수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10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노트4에서도 컴파운드 스페시픽 AI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퍼블리싱이 된 그 권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WHO 그리고 IPCS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전히 라이프타임 캔서 리스크 레벨 10의 -5승을 권장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데이터 그리고 방법론에 입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산한 AI 값은 선정된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I 볼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사가 공통의 AI 볼륨을 케미컬 뮤터전에 대해서 설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순물로 탐지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덴덤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저희가 M7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덴덤을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 스페시픽 AI가 추가되었습니다. 총 14개의 케미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케미컬이 불순물로 의약품에서 많이 자주 탐지가 되고 있는 케미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10개의 변성원성 발암 물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50 separation을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대부분이 제네틱 TTC 레벨 1.5보다 높습니다. 제약사에서 이 값을 가지고 불순물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1.5라는 지네틱 TTD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운드 스페시픽 AI 어덴덤에서 계산되는 방식을 보면 TD50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과산화수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성이 있는 물질이죠. 우리의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하루에 1.5g입니다. 따라서 AI를 이 칼시노지네틱 테스트 데이터에 입각해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6.8g의 1%, 68,000 마이크로그램을 이제 흡입한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내인성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과산화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0.5%라는 그 어퍼 리미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0.5% 그리고 68,000 마이크로그램 이게 과산화수소의 경우에 계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8년 M7AWG에서는 다음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Q&A 문서를 두 번째 어덴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Q&A 문서는 스텝 3에 가 있습니다. 공공 의견을 듣고 있고 Q&A 문서 개정을 통해서 이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도 추가적인 컴파운드들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 AI는 TD5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첫 번째 어덴덤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는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역시 변이 원성이고요. 메타볼라이트죠. 에탄올에서 나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하루에 40mg까지 섭취하게 되는데 주로 와인이나 주류를 통해서 뭐 또는 일본 사케를 통해서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출이 있고요. 하루에 2g, 킬로그램당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도스 리스폰스를 보면 백그라운드 익스포저가 높습니다.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TDE가 결정됩니다. 하루에 2mg이고요. 경구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AI도 아세트알데하이드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두 개의 발암성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흡입과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죠. 아세트알데하이드의 AI를 TD50값 그리고 디퍼런스 25를 적용했습니다. 리니어 엑스포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85 마이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구를 제외한 다른 경로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M7R2 Q&A 문서입니다. 상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AIMS positive impurity가 적절한 in vivo assay에서 테스트가 되었고 결과가 positive로 나왔다라고 하면 in vivo 결과에 있어서 뮤테전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5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티브 인비보 뮤테이션 SA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MS 테스트 값보다 이 값, 인비보 값이 더 우선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 M7EWG 워크 플랜이 되겠습니다. Q&A 문서와 두 번째 어덴덤은 스텝 3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M7R 3 가이드라인은 내년 6월쯤에 이제 최종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WG 멤버, ICHM7R2의 멤버입니다. 28분이 계시고요. 15개의 기관에서 M7EWG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전성과 품질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그룹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샬롯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롤란드 박사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한국은 나지영님, MFDS, 남지윤님, 식약처에서 오신 분이 지금 이 EWG의 멤버로 계시죠. 그리고 레퍼투어는 롤런드 박사님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저는 나이트로사민 컴파운드의 발암 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C죠. So, as the beginning of my talk, 제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발사르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 이 의약품에 굉장히 강력한 변이 원성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한 DS에서 발견이 되었죠.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이 원료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사탄의 회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MHLW에서도 2018년 7월에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불순물의 원인이 발사르탄에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AMF와 나이트라이트가 테트라졸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다이메틸라민을 통해서 DMF가 분해가 되고요. 나이트라이드가 생성이 되어서 NDMA가 생성이 되고 합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텍트라졸을 합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프로덕트 부산물로 나이트로전이 생성되게 되고요. FDA에서 이 다이에틸아민에도 발사르탄이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었고요. 2년 전에 라니티딘에도 NDMA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NHLW에서 10월에 리콜을 명령했죠. 이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NDMA는 라니티딘 분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합성과 분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 NDMA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MHLW에서는 역시 또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의약품 중에 낮은 레벨의 NMDA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NMDA 오염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가능성으로는 이 타블렛 메포민에 남아있던 원료와 인쇄용 잉크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NDMA와 NDEA는 강력한 변이 원성 발암 물질입니다. COC 컴포넌트입니다. TD50 값을 예측하고 허용 가능한 섭취량은 10에 마이너스 6 캔서 리스크 레벨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0.0959 마이크로그램 킬로그램당
1당 그리고 0.0265 킬로당 1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네릭 레벨 1.5 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2019년 니트로사민 컴파운드가 또 다른 종류가 불순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NDDA, AEIPA, NDIPA 그리고 NMBA 이러한 구조가 불순물로 탐지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변이 원성과 발암 원성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웠고요. 가장 최근에 아마 아실 텐데 바레니 클라인 네, 제품명은 찬틱스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스모킹 서제스천용 약인데요. 이 N-나이트로소바렌 클린이 불순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FDA와 EMA에서는 인체 의약품의 니트로사인 불순물 관리 지침을 올해 초에 발표,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AI 리미트를 여러 개의 컴파운드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제약사들은 CMO들에게 이 가이던스를 따라 필요한 액션을 취해 줄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MHLW에서는 제약사들에게 이 의약품의 나이트로사민 오염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자율 점검을 명령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진행될 것이고 또 이 제한된 밸류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MHLW에서 제조 방법을 변경할 것을 2024년 10월 31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관련된 정보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불순물에서 변이 원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불순물의 변이 원성은 Q사, Ames 테스트, 그리고 인비보 이제 유전자 변이 S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가 이제 네거티브인 경우에 그 엄격한 컨트롤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인비보 진 뮤테이션 SA가 Q사 테스트보다 더 선행한다, 더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변이 원성 불순물 발암성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TTC로 컨트롤을 해야 한다. Generic AI Level 즉 1당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생 생애 주기에 걸쳐서 암의 위해 레벨에 해당되는 10만 중에 1. 에 해당이 됩니다. TTC 레벨은 노출의 기간
그리고 변이 원성 물질의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LTL, TTC, 그리고 컴파운드별로 적용되는 TTC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나이트로사민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COC 클래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ICH 가이드라인은 원래 신약 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ICH-M7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의약품에도 미래에는 적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배경은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사미츠 혼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혼마 박사님 발표에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온라인 참석자 분들께서는 실시간 오픈 질의창에 올려주시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M7E 가이드라인을 신약에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기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라도 신규 품목 허가인 경우에 M7 자료 제출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의약품 적용이 M7에도 적용이 의무인지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클래스 1도 관리 방안 옵션 4로 관리가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M7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도 포함을 합니다.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ICH 가이드라인은 신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전성의 문제이고 이 안전성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또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M7 가이드라인을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이 발암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정도라고 하면 이 약전에도 일본에서는 약전에도 이 가이드라인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옵션 4라고 하셨는데 고마츠 박사님이 아마 다음 발표에서 다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니트로소아민 관련 자료도 제출 시에 구비가 되어야 할까요?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트로소아민 컴파운드는 굉장히 강력한 변이 원성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검출 한계 에 따라 다르겠죠. 분석 기기의 검출 한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이트로소아민 레벨의 AI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검출하고 측정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석 기기를 통해서 검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디텍션 리미트보다 더 작은, 더 낮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네, 박사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